기존에는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근했었는데요. 넥스트 AIA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시트플레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대중교통을 위해서 시간을 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PT가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그때그때 준비해야 되는 부담도 적어지고 아이패드와 TV를 연결해서 도표와 차트로 설명해드리고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졌죠. 고객님이 멀리 계실 때 교육의 이점을 많이 느끼죠. 직접 뵙기 전에 자료를 미리 공유를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보내드렸던 자료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더 이제 제가 준비를 더 많이 해갈 수도 있고요. 불편한 점은 거의 없어요. 제가 만나 찾아뵙는 고객님들이 대부분이 이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약속이 많이 취소가 되고 그러세요. 그럴 때면 사람찾기 어플을 통해서 근처에 있는 고객님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SNS를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같이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께서 어떻게 저를 바라봐 주시는지 이 사람 참 괜찮다, 믿을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상담을 해서 실제로 고객이 되어준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병원 업무과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보니까 보험 관련한 서류 준비하는 게 빨리빨리 처리가 되지 않아서 곤란해하시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지금은 제가 직접 도와드리고 빨리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정말 보람이 있더라고요. 기존에도 스마트 기기에 대한 관심도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업무적으로 이용할지에 대해서는 좀 난해함이 있었는데요. 넥스트 AIA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얻어서 지금 현재는 업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넥스트 AIA의 3주차 교육 이후에도 3차월, 7차월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도 실시간으로 저희를 관리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회의해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동기들과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이 부분이 정말 영업활동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까 의외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도 많고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대단한 걸 바라는 건 아니고요. 많은 고객님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요. 그나마 제가 갖고 있는 작은 능력으로나마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정말 많은 보람을 느끼거든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넥스트 AIA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제 신념을 지켜나가면서 이렇게 즐겁게 일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